네, 오늘은 그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 책이 그 시사인에서 나온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해서 그 당시 촛불 계엄 문건의 일부분을 이렇게 책자처럼 만드는 부록입니다. 네, 별책 부록, 568호 별책 부록이고 요 내용을 저희가 실제 커브드 파일로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현재 우리 시점에서 어떻게 그 계엄 문건 내 있었던 내용이 지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기무사나 이런 군 적폐들이 지금 영향을 어떻게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거랑 임태훈 소장이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기무사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무사 수사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이런 거진 것이 없고, 당시 관련된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그리고 그 기무사 사령부 사령장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기소라든지 조사가 없이 끝났고, 그리고 NSC를 주재한 그 황교안 같은 경우도 아무런 수사가 없이 흘러갔죠. 그들은 이제 거짓말로 마치 수사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 들통이 났고, 당시 중앙지검장의 그 직인을 했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자기가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수사한 것이 드러났고 제보자를 통해서 밝혀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기무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무사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무사가 지금 이 기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좀 2018년 작년에 여름에 이제 그 임태훈 군인권 소장이 얘기했던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던 기록이 나오게 시작 나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통화도 감청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대화 내용을 엿들면서 엿듣기도 했고 노 대통령님이 서거 당시에는 환호까지 했다는 제보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박수치고 환호까지. 네. 그리고 면회 신청 때 제출한 신분증으로 경찰망을 동원해서 민간인 정보까지 열람했던 네. 엄청나죠? 이걸 이제 이한열 기념관에서 서대문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네, 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무사령부에 대한 조직도뿐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전국에 다 지방별로 군부대를 이용해서 네, 군부대를 이용해서 기무사를 이제 넣었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잔인했다는 뜻이죠. 네, 잔인했고 그리고 황교안 같은 경우는 당시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관여 정황에 대해서 군인권 센터에서 폭로를 했고 이게 이제 관련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정원장, 통일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 인사 행안부 관련 그 행안부뿐만 아니죠. 네. 그 정부 부처 관련된 그 수장들을 거의 이제 모아서 회의를 네 번이나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이 계엄 문건을 엄청 꼼꼼하게 했다는 뜻이고 최근에 또 이제 엄청난 내용을 또 공개를 했죠. 여기는 총 계엄령 문건이 10개 버전으로 나눠져 있다. 네, 그거를 이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물 파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파일이 봅시다. 계엄 문건을 10가지 버전으로 했다는 뜻인데 그만큼 10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네, 10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뜻이고 참좀 무섭죠. 그런 거 보면 참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계엄 관련 논의 타임라인을 이제 관련 제보자와 관련 내용들을 보면 2016년에 10월달에 김관진이 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문건 작성하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조현천 김관진이 접견하면서 계엄령 보고문서를 수기 작성하도록 네 지시했고 네 보고서 문서를 또 2013일 동안 실무자 서기관이 또 3일 지난 다음에 보고서를 실시했고 또 3일 지나서 그걸 수기로 했는 거를 TF 구성 지시에서 보고했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에는 국방부에서 한민구와 접견하면서 그 김무 문건을 네, 진행하는
내용을 이제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그 기자회견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김우사 문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문건을 총 개의 문건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이나 버전을 통해서 고쳤다는 거죠. 네, 2월 20일에 문건 1 했고, 네, 10월 달 폭로했는 거 문건이 지금 문건 2개가 군인권센터에서 폭로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그 수정했던 그 과정의 내용 문건들은 더 많은 내용이나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제 생각에는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촛불 들었던 사람들 죽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신문 기사에는. 만약에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총기를 뺏거나 항의하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하반신을 상해서 조중을 가해라, 총을 쏴라라는 그런 내용, 디테일한 내용까지 네,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잔인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네. 그러면,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제가 아까 신문 기사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최근에 신문 기사 내용에, 네, 개혁은 문건 논의가 검찰 발표 내용과 달랐다는 뜻,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나왔고, 이게 10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다. 요거 제가 보여드린 거죠, 앞에. 그리고, 네. 노무현 대통령 통화 감축도 했었다. 기무사가 민간 수백만 명을 사찰했었고, 네. 그리고 2017년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LSC 주재했던 내용들, 그것까지 지금 밝혀낸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저는 내란 선동에 충분히 가능, 내란 선동에, 이거는, 내란 선동이라 봐야 되고,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걸, 검찰 조사를, 이거, 특검이라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관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부 개헌 문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록에 남았는 개헌 문건은, 일부 내용밖에 안 돼요. 진짜 디테일하거나 잔인한 내용들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금에도 이런 그 국방부와 이런 그 기무사 일부 그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적폐들이 남아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수 있고, 여기에 관련 사법부, 법을 판단하는 재판부와 사법부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언론사까지. 자, 먼저 순서를 보면 이게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위수령과, 그 다음에 사태별에서 대응 조치, 그 다음에 계엄 선포까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했는 거고, 위수령은 경고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 전국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단계까지, 네, 나와져 있습니다. 네. 뭐, 내용들이 워낙 많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보자, 간단한 이 시국 사태별 대응 개념을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해서, 위수령은 이제 청와대 및 일부 지역 치안을 위험한 상황에 이제 군 헌법결 재판소라든지 그런 이제 병력을 출동시키는, 군병력 출동시키는 거, 경비계엄은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까지 이제 치안 마비됐다고 생각,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하는 거,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집회가 일어났었죠. 근데 폭력 시위는 없었죠. 네, 폭력 시위는 없었다고 볼수 있죠. 단계별 주요 요지를 이용해서 주요 시설에 방호물을 설치해 방호부대를 만들어서 뭐 광화문이나 집회가 일어나는 광화문이라든지 정부 부처 기관들의 방어 시설을 만들어서 뭐 탱크나 이런 걸 동원해서 막겠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하여튼 이 국민들을 공포에 떨도록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재판권까지 일부 위임하겠다는, 자기들이 뭐 공무 집회 방해 통화에 관한 제 강도 방화는 저 솔직히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근데 강도 방화로 덮으실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 공무 집회 방해죄로 전국에 있는 군 부대와 그리고 기무사와 경찰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재판권을 일부 위임하는 겁니다.
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정부의 보도창구에 있는 보도창구를 단일화시킨다. 언론사를 완전히 단일화시켜버리고, 이거를 외신 보도도 통제하고, 이거의 모든 걸 관할을 방통위에서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저는 방통위에 아직까지 언론 적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엄성 조치장의 외신 기자들을 또 이제 통제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이제 엄청 무섭죠. 근데 저는 이 계엄 문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계엄령을 일으켰는 그 지금은 이 계엄 문건이 남았고,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적폐, 그 검찰, 정치 검찰에 올, 정치 검찰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일련의 사태를 잘 보면,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부패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리고 그 종교 단체, 예, 부패 그 한기총과 같은 종교 집단들, 수구 매국노 집단들, 그 자기들의 일본에 지원받아가 하는 친일 매국노 집단들, 그 집단들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이 지금 계엄령 이 문건에 이런 행태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게다가 이 지금 적폐 사법부까지. 행태가 비슷해요. 이 보도 매체를 통제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 보도 매체를 통제되진 않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적폐 그 언론 기레기 언론들이 계속 그 남아 지금 남아있는 그 정치 검찰들과 예, 이런 법조 적폐 법조들 법조계 법조 삼륜 예, 적폐 법조 삼륜이 계속 통제 언론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정부에서는 권력을 무너뜨렸지만 일부에 남아있다는 권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악의 고리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그렇게 돼 있고, 자, 언론 보도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사재판 및 사법부, 검찰 행태도, 사법부의 검찰 행태 또한 지금과 좀 영향이 있다. 저는 그 연결고리라고 봐요. 네, 계엄령 문건의 연결고리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계엄 문건에는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앞쪽에 보면 비상 계엄을 과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어요. 뭐냐?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주 폭동, 여수 순천, 여순 사건, 6.25 전쟁, 학생 의거, 군부 쿠데타, 10월 유신 체제, 그리고 부산 소요 사태, 이제 이게 그건 뭐냐면 이제 부마 항쟁이죠. 이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독재 정권, 그리고 그 친일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압했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참고로 하고, 그 당시에 그 부마 사태에 대해서 담화문 같은 과거 담화문을 담화문의 내용을 참고로 넣어놨어요. 1979년 네 마산 지역 작김 사람 조옥식 이런 식으로 그걸 참고하라 참고해서 그대로 시행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 참 무서워요. 네이 얘네들의 뿌리가 일본 놈들이잖아요. 네. 일본 일제 앞잡이 그 친일 매국노 집단들이 그렇게 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뒤에 일본의 작용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아바 정권의 무서운 뒷근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월호 기무사 문건에 엄청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몇 개를 추려와서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봅시다. 세월호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아이고, 어디 갔노? 잠시만요, 저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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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월호 기무사 문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시, 세월호 같은 경우는, 유가족 분들을, 사찰을 했습니다. 개인 사찰. 물론 얘네들은 사찰이 한두 번한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얘네들 사찰의 형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찰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종자 가족 및 대책위 동향을, 이제 사찰은 내용이죠. 동향.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를 파악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가족 대책위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실종자 가족 이름까지 나타냈고,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무분별 수용하는 분위기를 막자.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서명운동,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 뭐, 유가족들이 때만 쓰면 정부에서 뭐든지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상 빚어지고 있다. 이걸 비난하는 거. 유가족들이 지금 하는 애쓰기다. 라고 해가지고 관련 관변단체까지 동원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태극기 모독단 이 내국노 집단들이나 기무사나 이런 부패 남겨져 있던 이 군대들, 네, 군부대, 국방부 내에 있는 그 적폐 집단들도 지금 적폐 정치 검찰이나 사법부와 같은 지금 가치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네. 자한당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부대장님 지휘사항이라고 해서 이메일이 날라갔다는 내용에 보면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 정부의 대책방과 토의 내용들을 특이한 언동이 있냐 살펴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네. 시신이 얼마나 들어왔냐. 그런 것까지. 네. 그리고 반정부 선동자 유언비어 수표자 세출시켜라. 네. 그냥 휴대폰을 소지하되 잠금장 치유를 해라. 왜냐면 뺏길 수도 있다. 부모님들한테. 자기들이 들키면. 네. 완전히 진짜 이 진짜. 와, 이거 너무하다, 진짜. 게다가, 실종자 가족들 분들의 사이버상의 이메일 주소까지 다 파악했어요, 지금. 네, 다 파악했죠. 와, 미쳤다. 그리고 기무사 문건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수장을 하자. 그냥 차라리 힘드니까 이걸 수장을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우리 수장을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아라. 도대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도대체. 네. 뭐 미국, 이 중국, 인도에서는 뭐 소원숭이들 일부 계층만 수장 가능. 뭐 수장을 되게 띄워서 이 아이들을 그냥 그 수장시키는 거를 되게 긍정화시켜라라는 뜻이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죠, 정말. 네. 게다가 이제 뭐 인양의 예상 논란을 대비한 필요는 이거는 뭐냐면 장병의 재현을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체 하부가 긁혔거나 훼손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제 비난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긁혔거나 이런 훼손 부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장병들 의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아이고, 잠깐. 그 당시에 그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촛불을 네, 더 불이 붙었고 현 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이 더 가중됐었죠. 네. 그 당시에 그 세월호 관련돼서 그와 움직이는 기레기 언론들 네, 그리고, 군부대 이제 사찰, 개인 사찰까지 동원했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 이 검찰, 적폐 검찰들, 그리고 그거를 반대 막말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자유한국당들. 이게 지금 조국 그 장관님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지금 행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무사의 행태가 지금 계엄령 문건, 세월호 때 기무사 문건의 행태에서 계엄령 문건으로 연장선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현천, 이 기무사령관을 전방위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찾아내서, 이걸 지금 해외에 계시는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 조현천 이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길 지나가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NSC를 주재한 황교안을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께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군인권센터에서도 고발하겠죠. 네, 한다고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여의도 가가지고 자한당 앞에서 열심히 외쳐야 되겠죠. 네. 열심히 자한당 앞에 가서 내란 음모 특검해야 된다고 보고, 특검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네. 또 고발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고발해야 되고, 기무사에 대해서 다시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봐야 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10가지 버전의 문건이 있다고 보니까 나머지 8가지도 찾아야죠. 찾아야 되고, 지금 제보자들의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시 조사를 해서, 네, 이 계엄령 문건은 거의 내전입니다, 내전. 국가 전쟁,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엄청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시 그 태극기 모독단이라는 그 소극 기성세대 분들, 자기 자칭 보수라고 태극기를 들었던 그분들, 태극기 들었다가 군인들 나타나가 좋아하다가 자식들한테 총 겨누고 실제 총싸움을 하면 자기 자식들 죽는 모습 보면 그분들도 똑같거든요. 그분들도 똑같이 총뿌리를 향해서 겨누었을 수 있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이거는 그 이념을 떠나가지고 모두 국민들 상태로 완전히 총뿌리를 겨눈 겁니다. 네. 반드시 이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이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무사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누가 이렇게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밝혀내면서 내면 저는 이그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뿐만 아니라 그 적폐사법부를 올바로 판단하지는 적폐사법부. 네. 그리고 이거 직인을 찍은 지금 그 윤석열도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그다음 세월호에 대한 그 감추려고 했던 그 진실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고, 이번 주에 여의도 가서, 네, 국회의사당 가서 외쳐야 되고, 공수처도 다음 달 12월 3일로 부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강하게 분노한다면 직권상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직권상정하도록, 그 안에 직권상정하도록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저는 지금이 국정농단 사태 이상의 비상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강하게 분노해야 되고, 조금은 지치더라도, 네, 그 지치는 그 마음, 긴 싸움, 우리 길게 싸우기로 작정하고 지금 들었잖아요.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